내일 시초가 공략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대성 에너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산업용이나 뭐 난방용, 그리고 영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염에 대한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라니냐로 인해서 여름에 대해서 폭염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도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부족 사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재인 석탄의 가격도 이제 이달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대체분을 쓸 수가 없고요. 수력에 대한 부분도 뭐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진행을 하면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적인 문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가스에 대한 대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천연가스에 대한 비축분이 부족을 하고 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가격, 선물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9를 돌파하면서 2008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봤을 때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5월에서 6월 정도가 가장 낮은 형성을 형성한다고 봤을 때 이 같은 가격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성에너지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천연가스에 대한 선물 가격의 급등을 나타내서 주가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천연가스 선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의 시세는 그렇지 못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관련된 이벤트는 전쟁의 종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7,800원, 그리고 손절 가는 12,6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꼽아 주셨고요. 오늘 6%대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4,300원대, 그 5월 초반에 좀 한 19,000원대까지 고가 형성을 했다가 장중 기준으로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SY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서암기계공업이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흘러갔기 때문에 요즘에는 역시나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테마성이 있는 기업들이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도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이고요. 건설 기초자재 중 하나인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원자재 가격 상승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패널 가격이 상승력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국면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규모 적자가 유지가 되었던 기업인데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고, 올해 1분기에도 이러한 흑자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테마가 하나가 있죠. 바로 테마는 SY가 베트남에 이 지붕 태양광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 친환경 자재를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SY는 43만 평 규모의 한국 베트남 친환경 클린 산업단지 조성에 이 지붕 태양광 및 인버터를 공급하기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 거기다가 베트남 하이퐁에 소재한 LS 메탈 공장의 1메가와트급 지붕 태양광 설계 시공 및 가계약도 일정 부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국내 2개, 그리고 베트남 2개, 캄보디아 1개 등 총 5개의 컬러 강판 생산 라인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충분히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실적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년 한 40만 톤 규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확장이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주가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순자산 가치 1,7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1,700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고 월봉상으로도 시세가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주봉상에서도 이제 살짝 들어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공략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표 가격하고 그걸 이제 가격을 잘못 들여서 다시 한번 이제 정정을 해서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 이하로 분할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35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1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Y 얘기해 주셨네요. 뭐 7거래를 연속으로 상승력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장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3%대 강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3,5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아직 주가 부각받지 못했다. 이런 분석을 또 해 주셨네요. 목표가 3,350원 그리고 손절라인 4,1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